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의 댓글을 알아보는 대다시아 댓글 뉴스 개그맨 허영진입니다. 커피는 역시 임영웅. 마이 원픽은 지난 16일부터 29일까지 옆에 서면 은은한 커피향 날 것 같은 스타는? 이란 주제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1위는 186만 2,941표를 획득한 임영웅이 차지했고요. 2위는 김호중이 차지했습니다. 3위는 이찬원, 4위는 영탁 순이었습니다. 진정한 커피 스멜은 바로 임영웅이 아닐까 싶네요. 여기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커피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1위 해야죠. 영웅 짱! 임영웅은 실제 커피 알바도 했고 부드러운 모습, 바른 인성, 노래 실력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죠. 역시 커피는 임영웅이죠. 영웅님이 광고한 커피 즐겨 먹고 있어요. 너무 맛있습니다. 임영웅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랑 딱이죠. 김호중님도 커피랑 잘 어울리는데 호중님도 커피와 잘 맞지만 그래도 영웅님 하면 커피향이 많이 날 것 같아요. 어떠한 향기보다 영웅님 커피향기 맡고 싶네요. 커피향보다 더 진한 영웅님 노래가 더 좋아요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여기에 극소수의 의견도 있습니다. 영웅아 커피향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나도 맡고 싶다 라고 아이디 스타벅스님이 말해주셨습니다. 냄새는 임영웅이 이길걸요? 황영진의 한마디입니다. 1위가 임영웅, 2위가 김호중. 두 분의 달콤한 경쟁 너무 좋네요. 마치 70년대 남진 나훈아를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태나시아 댓글뉴스 개그맨 황영진이었습니다.